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나무꾼은 3일 만에 송이버섯 농장에 왔습니다. 지난 이틀 동안 고구마를 수확했지요. 그래서 3일 전에 그 좀 많이 큰 송이버섯을 전부 채취를 했던 겁니다. 이틀 동안은 이 농장에 못 올 테니까 방치를 하면은 너무 필 것 같아 가지고 수확을 했었습니다. 이제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농장에 송이버섯이 많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. 맥고탈이 아마 있을 겁니다. 아유, 잘 컸구나. 아유, 탐스럽게 컸네요. 그죠? 먹기 딱 알맞을 만큼 컸네. 계산품 딱 아직 그저 막이 터지지는 않았고요. 이 정도 송이가 저는 제일 맛있고 싱싱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송이가 좀 질겨야 식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. 아, 여기도 보겠습니다. 어우, 이건 좀 많이 빗습니다. 그죠? 멋있다, 멋지다. 아,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. 이렇게 발견한 버섯 말고요, 좀 올라오는 버섯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. 버섯이 어제하고 어제하고가 아니고 어제 이 산청 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 했거든요. 그래서 좀 송이버섯이 있을 거라. 아, 여기 있구나. 여기 한 고타리 있고요. 예, 이것도 긴 것 같습니다. 여기 한 꼬탈에 있고. 아우, 예쁘라. 감사하죠. 이렇게 놔주면은. 아우, 일단 두 꼬탈이 새로 난 거 봤습니다. 그죠? 이렇게요. 발견하지 않았는데 크건 작건 이렇게 놔주는 송이 있잖아요. 비가 오면은 확실히 빨리 피거든요. 아, 근데 너무 작다. 그래도 뭐 크건 작건 그죠? 송이를 발견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? 이제는 이삭 줍듯이 하나 둘 따는 거 외에는 없을 겁니다. 군락으로 많이 나는 거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할 겁니다. 여기가 송이가 잘 나는 곳인데 몇 년째 안 나서 안 났는데 한 꼬탈이 났다고 앞번에 말씀드린 곳이죠. 버섯이 커지는 안 해도 뭐 놔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니까요. 이것도 송이라고 제가 발견해가 덮어준 것 같은데. 덮어둔 거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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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여기가 리키다 소나무밭에 그 송이가 난다고 학계 최초로 보고된 곳이 장소거든요. 여기도 송이가 참 많이 나는 곳인데 안 납니다. 어쩌다 하나씩 나고. 여기도 새꼬다리가 나란히 나가 있네요. 왜 저것도 긴가? 한 개 여기
2개, 3개 버섯이 작지만은 3개 놨고요. 저쪽에 송이버섯이 새로 나는 것일 수도 있고 돌멩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예, 돌멩이구나. 여기가 수일 전에 큰 송이가 나는 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때 한 송이 묻어놓고 내려갔었는데 옆에 저거는 붙은 송이네요. 나고 여 밑에 또 아래 한 송이 또 따라 놔주고 뭐 송이가 전혀 이리 되면 이제 그 11월 달까지 송이를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는 안 딸 거거든요. 예, 이제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채취한 건데요. 이 쌍송입니다. 꼭뭐처럼 따라 나가 있네요. 아, 이 좀 19금인데 그죠? 19금. 감사합니다.